때마다 투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신 분들은 주변을 설득해 주십시오. 한 분씩만 나서달라고, 나서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게 합시다, 여러분! 내일 투표하시고, 대한민국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꼭 좀 도와주십시오. 내일 꼭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되돌아볼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게 투표해 주십시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제가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반드시 투표하러 나와서 저 권영세를 선택해서 김대성을 밀어주시고 꼭 국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게 합시다. 여러분 찍어야 완성됩니다. 투표 동료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에게 불을 몰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투표장에 나와서 자신있게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시고 모두 투표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일 투표하시고 주변에 전화 좀 걸어주세요. 같이 투표하자고 해주세요.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라는 거, 대한민국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결과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똘똘 뭉쳐서 자 김대식에게 별을 놔주십시오. 정치를 왜 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여러분 투표해야 이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제가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서지역 특급 타자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이성근으로 주민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후보 이번 동료는 국회로 주십시오. 믿어보시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루 투표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비호이버 조민택에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 주진우를 뽑아주십시오. 아니 그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윤석열을 선택했냐?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법에 충성하기 때문에 기호 2번 박정하 몰표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박금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몰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투표장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10표, 20표씩만 더 만들어주세요. 투표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찍으셔야지. 강승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꼭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당민국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김동현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썩었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의 올바른 기틀을 잡기 위해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표를 국회의사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심은 그야말로 하늘같이 높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심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실천할 때 찍어서 신발을 유지기를 강공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표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2번 이종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기호 2번 정경심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표는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Thank you.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됩니다. 투표가 미래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승리합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탈세구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선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투표 동료 운동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모두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투표해 주시고 다 함께 투표해 주셔서 빠짐없이 어김없이 손에 손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반드시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해주시겠죠? 모든 분들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은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투표해서 지셨잖아요. 지셨죠? 여러분들 분풀이를 그런대로 풀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 윤상현의 충정을 꼭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국민의힘 뽑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전 투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투표가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김성호 꼭 좀 눌러주시고 꼭 김용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먼 훗날 이 날을 되돌아볼 때 내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누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게 가슴에 용기를 내어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셔서 내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주변에 계신 분들 투표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작은 선택해요. 절대 부정선거의 우려는 없습니다. 모두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영동 후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박형수가 국회에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꼭 투표장으로 가셔서 국민의힘 이만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사람들을 선거꾼으로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투표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지현 꼭 선택해 주십시오.